오늘 어떤 삼촌이 너네들 너무 만나고 싶고 같이 놀고 싶대. 너네 누나가 좋아, 삼촌이 좋아? 아니요. 안 돼. 삼촌이야, 이제. 오늘은 삼촌 좋아해야 돼, 알았지? 아니야. 형. 누나. 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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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상. 야. 과연 누나 바라기 쌍둥이를 찾아온 삼촌은 누구일까요? 삼촌이 정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쌍둥이. 신발 벗고. 오, 활동적인 삼촌인가 봐요. 이서준,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자, 서은이랑 소준이, 자, 어딨어요? 응. 오케이, 자. 자, 이제 선생님이 균형 잡기 노래할 거예요. 착지. 그리고 점프해서 할 수 있어요? 예! 자, 준비. 출발! 하나, 둘, 하나. 오! 오! 누나. 자, 선생님 하이파이브. 자, 선생님 하이파이브. 어? 그런데 이 선생님 많이 된 분 같은데요? 약속 시간 1시간 전 먼저 도착한 오늘의 삼촌.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이휘재 씨 아니 없어요? 오, 너 삼촌 누군지 모르지? 삼촌 누군지 모르지? 오, 아, 제가 좀 오는 걸 지금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 직원분들이 유니폼 같은 거 혹시 있으면은. 잠시만 기다려. 저기 죄송한데 이따가 그 이희재 씨 오시면은 전진 온 거 얘기하시 말아주세요. 제가 아직 온 거 몰라가지고. 이러면 완전 못 알아본다 이제. 삼촌 특집 4탄. 아이돌의 신화 전진.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데뷔 20년 차. 대한민국 최장수 아이돌이죠. 레전드 그룹 신화의 예능 치트키 전진. 데뷔 초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휘장이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거의 18년, 19년 이렇게 됐는데 하루만큼은 휘장한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근데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애기들하고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서은이, 서준이 그리고 저 전진이서 새로운 3인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빠 요즘 잘 있어? 아니, 쉬어요, 아빠. 아빠 바빠, 요즘에? 아니, 쉬어요, 아빠요. 쉬어러 갔어? 아빠도 저거 잘 타? 아빠 이거 못 해. 아빠 못 해? 아빠 수영 잘하지, 수영? 우리 아빠 안 와요. 아빠? 응. 아빠 알지. 우리 아빠 이름도 알아요. 아빠 이름? 아빠 이름 알지. 네. 이, 휘, 재. 맞지? 맞았어? 어, 아니야? 틀렸나? 이희똥, 휘똥, 아니야? 맞아? 삼촌이 신기한 거 보여줄까? 삼촌 이거 한다, 봐봐. 근데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서은이랑 하준아, 오오오, 잘한다. 서은이랑 하준아, 오오오, 잘한다. 오오, 잘했어. 뭐야? 뭐야? 우와! 아직 삼촌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휘재 아빠. 이서준, 이선, 재혁이 놀고 있었어? 네, 아빠.
이 선생님과 주투스 사도가 선생님이 어.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했어? 응. 어? 적도사요. 짧게 할 거야? 근데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이거? 적도사케요. 네. 그럼 아버님이 발로 한번 뻥 쳐주세요, 이렇게. 그럼 아버님이 발로 한번 뻥 쳐주세요, 이렇게. 제가요? 네. 애들 왜 그러는 거예요?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잘 됐어. 너 뭐야? 야, 얘 뭐야? 아, 너는 삼촌이야?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 아빠 친구가 누워다가 일어났다. 아빠 친구, 아빠 안녕하세요. 그런 거 했어? 응. 삼촌이 그런 거 원래 잘해. 형아, 아빠랑 오래된 형 동생. 동생. 전진, 현재 형 중에 뭐가 좋아? 형 이름이 두 개거든. 정지! 정지? 정지. 오, 정지 아니야, 정지. 전진. 정지는 이거고. 전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재밌게 놀 수 있겠어? 네! 가자! 오, 야, 웬일이야? 화이팅! 아빠. 어. 얘기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요. 아빠 나가라고? 응. 뭐라고? 나가. 나가.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제가 준비 다 해놨어요, 여기. 이거 들고 가시면 돼요. 뭐하는 소리야? 아니, 오늘 형 푹 쉬라고 오늘 돼, 이거 들고. 아, 가면. 가면 돼, 그냥. 아, 재밌어. 그래. 재밌어. 형 스트레스 그냥 해줘. 끝. 진짜로? 끝. 서한아, 서준아, 좀 이따 보자, 아빠. 어? 좀 이따 봐. 형, 재밌을 거예요. 스트레스 싹 풀릴 거야, 아마. 수많은 사람 속에서. 자, 출발. 서한아. 서준아, 둘이 안 싸우지? 안 싸워요, 맨날. 맨날 싸워? 형은 친구들이랑 안 싸워요. 형 말고 친한 친구 다섯 명이 또 있거든? 어릴 때는 많이 싸웠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고? 치고... 치고받고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알면 안 돼. 하여튼 무조건 싸우는 거 안 좋은 거야, 알았지? 어, 자. 서원이 서준을 위해서 형이 더 깊은 잠에 빠지게 좋은 노래 하나 들려줄게. 사랑이지 않아요. 내 맘들이 혼자인 채로 너네들 따라 떠나간 걸. 오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198화 세상에 없던 하루. 지금 앞으로 왔는데 애기들이 지금 자고 있거든? 어? 아, 진짜요? 저 갈게요, 형. 어, 빨리, 어. 야,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 있지? 엘리베이터 없어요, 형. 여기 뭐 잘못 썼어? 아니. 이제 뭐. 내려갈게요. 어. 야, 나 진짜 사실 형, 너 살 많이 빠졌다. 완전 빠졌는데 형이 더 빠져보여 지금. 힘들어 보여. 이게 자네 게 이거거든요 지금. 공이 모자란 거 아니야? 삼촌. 삼촌.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 진짜 잘해. 어, 둘이 기절인데요? 어떻게? 권이 작았고 목격이. 그랬죠. 아, 그랬죠. 저 맨 위에요. 5층 올라가야 돼. 그죠? 어, 벌써 힘들어. 어. 야, 엘리베이터 좀 안 되지. 아무가 들어가. 엘리베이터 들어가. 간다. 어, 시원하다.
더 잘래? 강남 형 알아? 강남 형? 소원아 형 알아? 형 알아? 강남 형 강남. 강남 몰라? 이분들이 졸려가지고. 누구 집이냐고? 여기 강남 형네 집이야. 우리 망고 주스 먹을래? 망고 주스 먹고 싶은 사람? 형. 형 먹을 거야. 나도. 망고 나도. 주스. 망고 주스? 어디서? 망고 주스 많이 있어? 망고 주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맨날 4명이니까. 여기 낫또 있어, 낫또. 야, 그건 야, 그냥 낫또. 야, 그냥 낫또. 형. 어. 와, 아재 개구요. 야, 충격인 게 있네. 지금 다 먹고 싶으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진 사람 못 먹기. 진 사람 못 먹는 거다. 자. 진짜 아무 소리 안 하게 남자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얘 너 못 먹어. 얘 너 못 먹어. 가자. 먹어. 가위바위보를 다시 하자 우리. 자, 다시 할게. 자, 다시 할까? 응? 오케이. 다시 제대로. 해. 지금은 몸풀기 어때? 자. 자. 서준아, 같이. 가위. 서준아, 멍 때리지 말고. 너도 할 거야? 빼고 대신. 자, 자. 가. 그러면은 자, 그럼 다시 하는 거 우리끼리 셋이. 아,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이겼다. 자, 둘이 다시. 자, 둘이. 가위바위보. 자, 이번 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니까 너 거. 자, 와. 빨리 먹어. 맛있겠다. 맛있어? 약간. 형, 회장님. 멋있지? 어, 약간. 포스가 있어. 멋있지 않아? 약간 팔 기대갖고. 카페에서 나로 말해. 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멋있는데? 멋있어. 아니, 멋있잖아. 팔 딱 기대가 또. 너 왜 이렇게 멋있지? 솔직히 멋있는데? 오. 아니, 이제 봐보셔. 있는 거 봐보셔. 팔 딱 올려갖고, 야, 봐봐. 자세가? 먹고, 먹고. 어? 어. 아. 어. 수준아, 너 저기 여자친구들한테 인기 많지? 봤어, 봤어? 왜 그래? 아니 멋있어 약간 너는 여자한테 인기 막 없어? 그치 아 어. 없어? 아. 18kg 산이 18kg인데 산이 18kg인데 몸무게가 18kg라고 아 18kg라고? 선생님 거는 16kg 16kg? 일단 우리 그거 하자 우리 게임 할까? 좀비, 좀비 놀이 게임 하자, 좀비.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형, 가리세요. 잡히면 똥집 할 거야. 웃지 마, 여기 있지. 너네들 듣고 있어. 이 뭐야? 아. 오, 나 그냥,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자, 누나, 누구야? 잡았다. 잡았으니까 꽃밥 한번 해줘. 응. 오케이, 자, 됐어. 자, 박수, 박수. 박수. 수고했습니다. 나 또 해줘. 또? 자. 누가 했으면 좋겠어? 강남이. 형? 야! 시작. 야, 여기 지영. 일로 와, 일로 와. 아! 와, 진짜 이거 어떡해? 여기 있지라, 여기 있지라. 아! 노래 또. 오, 서, 와, 선이. 오, 서, 와, 선이.
이렇게 세다고 애들이? 아, 근데 애들 힘 세다니까. 아, 애들 이렇게 세다고? 자, 아, 됐어. 박수. 재밌었어. 박수. 박수. 또 해줘요. 뭘? 너 거짓말하지 마. 나 한 번 더 하고 싶어. 한 번 더 하자고? 잡았다. 한 번 더 할까요? 뭘 또 해? 또 해줘. 어? 이거 저거 종물의 법칙보다 힘든데? 한편 전진 삼촌 추천 스트레스 타파 장소로 떠난 피자 아빠. 와, 열기가 대단하네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남자. 아니야. 야, 그게 어? 아니, 저 커피는 괜찮아. 우와! 우와! 김지 아버님, 빨리 오세요. 네. 다리 한 짝만. 미안하지만 다리 한 짝만 줘라. 김지가 다리 여덟 개인지 모르겠죠? 일곱 개만 있는 거 깜짝 놀래지 않겠죠? 미안하다. 승재가 보면 놀릴 수 있으니까. 문어 한번 잡아볼래. 문어 한번 잡아볼래. 문어 잡아온다고? 죄송한데 혹시 문어 잡아볼 수 있어요? 진짜 귀엽다 이거. 어? 진짜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엽다. 너 맛있게 먹을 거 아니야 얘. 아니 얘가 얘 먹으면 얘 큰일 나. 왜? 얘가 다시 사러 가야 돼. 다시 사러 가야 돼? 진짜 귀엽다. 어, 얘 가, 데리고 먹을 거 사러 가자. 삼촌이 밥 해줄 테니까 얘 세수 좀 시켜줘. 아까 거기 바닥에 있었어가지고. 네. 세수 좀 시켜주고 있어. 나 이거 문을 세수시키고 있어. 지금 세수 시키고 있어? 깨끗해지고 있어? 깨끗해지고 있어? 그 미치셨던 것처럼? 어? 어? 문 자리가 없던데요? 문 자리가 없던데요? 어머, 승재가 눈치챘나 봐요. 승재야. 승재야. 문어 다리가 몇 개인지 알아? 일곱 개. 일곱 개야. 원래. 일곱 개? 일곱 개야. 하나, 둘, 셋, 넷. 오금이 간장이. 아. 커피 좀 넣는다. 이거야. 생크림 고기. 어, 생크림. 우와. 소원이 좋다잖아. 그러면 이거 삼촌이 이거 거의 가위 다 했으니까. 요거 좀 먹고 하자. 문어! 문어! 어! 어! 목욕탕에서 얼마나 시원한지 잘 사는데 몰라고. 수영한대? 어, 수영한대 내가. 시원해? 아니, 시원한 좋다는
싱거. 싱거. 김장이 다 돼가고 있어. 맛있는 밥이 다 돼가고 있어. 어머, 어떡해요, 종민 삼촌. 지금 요리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소리 좀 안 봐. 승재야. 여기 있어요. 밥 먹자. 놀고 있어요. 여기 있어. 동그라미 사람을 보고 있어. 승재야. 아이고. 바지까지. 어딨어. 승재야. 승재야! 나 문어랑 놀고 있는가? 문어랑? 일로 와. 언니 밥 먹고 놀자. 아니에요. 밥, 삼촌이 밥 다 했어. 여기 넣어. 아니에요, 문어. 물 많은데 주잖아요. 그래? 그럼 여기 놔두고 밥 먹자. 밥 먹고 해야 놀 수 있어. 이렇게. 그래? 그렇게 놔두고 잠깐 밥을 먹고 자. 일로 와, 승재야. 언제 이렇게 또 빨개 벗었어? 다 젖어가지고 저기다. 밥이야, 밥. 야, 다시 다 젖었어. 가. 얼굴 봐. 밥이야? 자, 먹자. 채노. 채노. 왜? 왜? 이거 맛있어. 한치 다 한 거야. 맨밥으로 해. 맨밥 먹는다고? 이게 했는데? 맨밥으로 해주세요. 우리 삼촌 다 먹는다? 삼촌 숟가락 가져가 다 먹어야지. 삼촌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어야지. 야, 승재야. 승재야. 자, 승재야. 뛰어서 일로 와. 아니, 이거 입어야 돼. 안 그러면 똑 떨어진다, 너. 떨어지려고 한다. 떨어지려고 한다. 빨리 입어야 돼. 떨어지려고 해. 그래. 빨리 입어야 돼. 없어진다. 아빠지 여기서 떨어지면 좋아야 돼? 그렇지. 걸리지. 자, 밥 먹자. 자, 아니, 그거 봐, 이거. 이거 앉아, 안 되겠다, 나. 야, 이건 내가 도저히. 잠깐만. 정태 아저씨한테 전화하려고? SOS를 요청하려고. 형님. 바쁘세요? 제주도야. 제주도요? 제주도는 왜요? 휴가. 아, 진짜요? 수찬이하고 다 같이요? 어찌 그럼. 와, 이렇게 가정적이시네요. 가정적인 게 아니고 뭐. 형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고지영 씨 아들이 있어요. 승재라고 있는데 애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더 굶겨. 아, 아까 막 과자를 많이 먹더라고요. 에이, 그러니까 그러지. 군것질 같은 거 아니면 아마 밥 안 먹을걸? 와, 정확해요. 당연하지. 너 지금 뭐 승재에게 말을 듣겠니? 지금도 사탕을 좀 몰래 까먹고 있어요. 안 되지. 그거 뭐 못 먹게 막 소리 질러야 되는데. 승재야, 그거 먹으면 안 된대. 에이, 끝났어. 입에 넣었어요. 저기요. 왜 너 왜 그래 수진아. 저기요. 왜? 수진아 수진아 수진아. 수진아. 수진아 넌 버터 먹었잖아 그지? 싫어. 수진이 드실 때요? 아니 밥 먹었어.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이요? 구슬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전해달래. 대신에 밥 먹으면 사준다고.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구나. 맨 처음에는 네. 세 숟가락만 먹으면 된다고 그러고 거기다 조금씩 꼬셔봐. 여기 계세요. 형이 대단하다는 거를 오늘 또 한 번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 재밌게 놀다 오세요. 진주요. 딱 세 숟가락만 먹자. 싫어. 다 안 먹어도 돼?
딱 한 숟가락만 먹자, 그럼. 그러면 삼촌이 깨끗하게 예쁘게 할게. 이봐봐, 비행기. 위에서. 우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차로 간다? 승재가 이거 벌리면 공항으로 가야 돼. 아, 공항. 공항 비행기로. 이야. 이번엔 공룡 입으로 들어가야겠다. 공룡 입으로. 입으로 들어가야겠다. 이야. 이야. 어우와. 승재가 빨리 가야지. 빨리. 승재가 나가야지. 승재가 빨리. 아. 이야. 하하하, 야. 잘 먹었네. 우와, 좋았어. 하하하하. 누구세요? 아빠네. 아, 벌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 너무 고생하셨어. 아니, 이거. 아, 진짜 고생하셨죠? 엄마, 나. 아, 너무 무서웠어. 저 안에 지금 문어가 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속았더니 지금. 아, 네. 삼촌이 아빠 팬티 입었어. 삼촌이 아빠 팬티 입었지? 아이고.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엄청 고생하셨겠어. 우리 고승재. 그 뭐야 지금 너무 안 하겠다. 들어오자마자 티켓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 매일 이러시는 거죠? 아, 에너지가 확실히 아들이라서 그런지 날아다니더라고요. 뭐 다른 건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아, 예, 뭐 전체적으로 불편했는데. 이제 결혼하셔도 되겠어요. 애 이렇게 잘 보시는데. 아, 저요? 아, 저는 뭐 항상 생각은 많죠. 아, 그래요? 여자친구 없으시면 소개 좀 해드릴까요? 지금 뭐 의료 하시잖아요. 예. 제가 좀 고지혈증이 있어서 그쪽 분야로 계시는 거라고. 네. 진짜 삼촌 엄청 좋아했나 봐요.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삼촌이 좋으면 삼촌한테 뛰어가고 아빠랑 놀는 게 재밌으면 아빠한테 뛰어가는 거야. 승재, 삼촌 옷 다 젖고 내가 삼촌이 오늘 다 젖고 내가. 자, 하나, 둘, 셋! 과연 승재의 선택은? 승재야! 자기의 분발해야겠다. 아, 전 예상했어요. 삼촌한테 가겠지. 더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10위권 밖으로만 안 밀리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가면 됩니까? 얼른 가서 쉬세요. 저 다음에. 네. 승재 20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올게요. 20살 되면. 네. 안녕하세요. 그래, 간다. 바이바이. 너 20살 때 봐? 그때 어떻게? 제가 아이랑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게 내 사랑하고 저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는 정말 몰랐어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좋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승재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너네 여기 처음 오지? 네. 아빠 왜 다른 문이 없어요? 원래 여기 바다인데 이렇게 물이 빠진 거야. 자, 내리자. 안 뛰고. 아! 우리 바닷속 안쪽이 이렇게 생겼어. 진짜요? 우리가 오늘 잡을 조개는 바지락이야, 바지락. 바지락. 아빠 있는 데까지 누가 봐요? 아빠 있는 데까지 누가 봐요? 일어나서 하나 둘 셋. 자, 괜찮아. 봐봐, 아빠한테 와봐. 이리 와봐 아빠. 다리 누가 자꾸 당기지? 밑에서 조개랑 꽃게가 지금 당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왔나? 너 발로 빼야지. 당겨.
울지 마! 누가 이렇게 울어! 발을 빨리 움직여! 발을 빨리 움직여! 이렇게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그렇지!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빠진단 말이야! 빨리 움직여! 이렇게 하면 안 빠지잖아! 그렇지! 빨리 움직여! 그렇지! 빨리 움직여야 돼! 그렇지! 잘한다! 어디? 우와! 웃겠다! 웃겠다, 누가! 봐봐, 이 안에 이거 한번 열어볼게. 여기 뭐 있나 보자. 하나, 둘, 셋. 얘네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이렇게 여니까 되게 많아, 이런 거. 우와. 이거 다. 봐봐, 신기하지? 시아나, 네. 이거 신기하지? 아니, 이거. 다 깜짝 놀랐잖아. 아빠! 왜? 이거 옮길 거예요. 아빠도 보고 있거든. 지금 꽃게가 여기 아래 있습니다. 봐봐, 여기 꽃게야. 여기도. 야, 얘 되게 빠르다. 잡았다. 안 돼요. 봐봐, 얘는. 왜 안 물었는데 아빠가 놀랬지? 진짜 잡았다. 꽃게 있어. 잡았다. 꽃게 다리가 몇 개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열. 우와. 너 10가지밖에 못 세지? 진짜 근데 열 개네. 눈은 몇 개예요? 둘. 우와. 얘들아, 우리 저 무인도 물 지금 빠져있을 때 한번 가볼까? 저기 섬? 저기 섬? 사람들이 안 사는 섬이래. 우와. 가보자, 고고! 고고! 선제도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 목섬. 썰물 때가 되면 바닷물 속에 잠겨있던 모래길이 드러나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법 같은 곳에서 설수대는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봐라, 바다 사이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바다에서 수영도 안 하고 이렇게 걸어서 저 섬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여기가 무인도래, 시아나. 사람도 있나 봐봐, 여기. 여기는 아무도 안 산대. 야, 바닷가에 누가 한번 들어가 볼래? 후! 아빠, 조개. 어? 조개. 아. 아빠, 문 지워놔. 신발 벗고 들어와. 시아나, 신발 벗고 들어와 봐. 아니에요. 얘들아, 일로 와. 천아야. 우와. 빨리 와봐. 하나, 둘, 셋. 다리 쫙 펴고 앉아. 그늘에 앉아. 우산. 무인도에서 최대한. 여기가 와요? 어? 여기가 우리가 본부야. 우리가 여기 버텨내야 돼, 지금. 어? 시아나, 여기 땀 너무 많이 흘렸어. 이거 좀 놔봐. 이거 좀 말려놓자. 무인도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아니는 이렇게 입고 있어도 돼. 시원하죠? 어?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어. 시안이 좋아? 물이 막 들어와. 그렇지. 오이고. 알았어. 잠시 기다려. 시안아, 기다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전화. 동국아빠, 시안이도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시안이 어떡하니? 들어가.
야, 이렇게 넓은 바닷가를 놔두고 코딱지만한 데서 놀고 있냐? 우리밖에 없는 거 완전 우리가 전선했는데 여기. 대박이, 완전 인어공주네. 어? 거기 네 자리야? 물 좀 채워줄게. 물 좀 채워줄게. 아무도 못 보게 거기에 시안이 자리를 해. 자, 시안아 봐봐. 야, 혼자 완전 노천탕이야 지금. 어? 시안이 진짜 멋있네. 시안아, 그거 따뜻한 명당 자리네 거기. 명당이야 명당. 명당. 그거 뭐야? 네 살이야? 아, 시안이 몇 살이야? 네 살이라고? 아, 명당인데 몇 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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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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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물 채워주는 거라니까. 우와! 우와! 시안이, 파도랑 싸우는 거야? 파도랑 싸우는 거야? 시안아, 우리 여기서 그냥 살까? 파도랑 그렇게 싸우면서 살래? 어? 야, 벌써 끝났어? 야, 시안이, 그거 완전 뭐 차지한 거 이런 애들 같은데? 어? 여기서 한 몇십 년 살은 애 같아, 너. 이렇게 봐. 자. 시안아, 왜? 어디? 잠자리가 보여? 여기 날려줄까? 잠자리 날려줘. 네, 하나, 둘, 셋. 날잖아. 아. 이제 우리 집에 못 가. 오늘 여기서 자요? 아니, 여기 지금 집도 없어. 어떡해. 어떡해? 그럼 나가면 되죠. 어? 그럼 나가면 돼. 저 봐봐, 우리 지금 들어온 데 길 봐봐. 우리 들어왔던 길이 지금 물에 잠겨버렸어. 못 나가, 이제. 어느새 밀물이 들어오면서 물길이 닫혀버린 목선. 아이들이 무인도에 갇혔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있을지도 궁금해서 한번 일부러 물때가 잠기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위기의 그런 순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한정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 먹는 것도 한정돼 있고 우리 물 하나에 지금 에너지 바 이거 하나 있어. 이걸로 버텨야 돼. 우리 6시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6시간 버틸 수 있겠어요? 네. 물 먹을 사람? 물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우리 나눠 먹을 거예요. 한 모금씩 먹어. 반 모금씩 이걸로 이렇게 해서 몰라라. 얼마 전에 만난 다롱이가 생각났나 보네요. 자. 멍멍이 가지? 멍멍이 이렇게 먹었어? 호랑이 안 살아요?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어, 이 산에. 시안이가 호랑이 물리칠 수 있어요? 시안이 물릴 수도 있지. 어떻게? 빵빵 따주지. 발로 뻥 찰 거야? 어? 발이 작은데? 야, 저 경찰 아저씨 있잖아. 저 빨리 우리 손 흔들어.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래. 아저씨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거 살려달라 그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저 앞에까지 가서. 아빠 빠이빠이 아니고 아빠도 같이 가야지. 송철아 씨 살려주세요.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멀리 있잖아. 우리 설아 이거 들고 흔들어. 시안이도 이거 들고 흔들어. 위로 이렇게 펄럭펄 흔들어. 살려달라고 흔들어. 위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흔들어. 살려주세요. 시안아 여기 있어 그러면? 네. 설아 수아 누나랑 여기서 살아? 네. 진짜? 아빠는 엄마한테 갈게. 아! 시안이죠. 어? 시안이죠. 시안이 수영할 줄 알아? 시안이 수영할 줄 알아? 살려주세요. 우리 여기 조개캐가지고 여기서 조개 먹고 살자 그냥. 나 엄마. 걱정되는데. 배야 빨리 손 흔들어. 저 배한테 손 흔들어. 우리 여기 있다고 빨리 손 흔들어. 여기 있어. 왔어. 왔어. 오고 있어. 아 아픈다. 오지요. 네. 왔다.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보고. 목소리 들어서 그렇고 목소리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가자. 죄송합니다. 자, 야 시안이가 첫 번째로. 아이고. 아빠가 나타난다. 여기 이쪽으로 자, 자. 아빠. 어. 아빠. 그래 가까이 갈게. 너네 말 잘 들을 거죠? 알았어 미안.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보고 싶었어. 아이고 미안. 아빠가 오늘도 강하게 크는 살수대. 야 윌리엄. 아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이고 어떻게 설치하지? 야, 이거 네 거 맞아, 응? 네 거 맞는데 아빠가 이 유모차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나오세요. 삐삐, 비키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좀 나와달라고. 여보세요. 나와주세요. 여보세요. 나오라고. 통화하자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네가 가지고 놀아. 이야, 신난다. 어유, 아이,
떼치. 일어나. 일어나세요. 야, 너 할 일이 있어. 만두 가지 간식 좀 갖다 주세요. 응? 간식 갖다 주세요. 심부름 꿈나무 윌리엄. 강아지 간식 배달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맞아. 윌리엄, 거기 앞에 있어. 가지한테 주세요. 가지 갖다 주세요. 아빠 주세요. 가지 주세요. 오, 착해. 오, 착해. 만두 주세요. 만두 주세요. 윌리엄, 만두 주세요. 윌리엄, 만두 주세요. 윌리엄, 만두 주세요. 헤이! 야! 야, 임마! 예! 만두 주세요. 만두 주세요. 뭘씨! 만두 주세요, 빨리. 아이야, 가지 주세요. 만두 하나 주세요. 야, 왜 이래? 네 것도 아닌데. 네 것도 아니잖아. 아빠 도와달라고 한 건데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 응? 아빠 다른 거 줄게. 윌리엄 거 먹자. 이리 와. 먹어. 한바탕 간식 소독이 끝나고 다시 작업의 속도를 올리는 쌤아빠.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만들기에 몰두하는데요. 말 한마디 없이 온 정신을 집중해보는 새맛다. 마침내 완성된 작품의 정체는? 뱀!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이거 네가 다 할 거다. 뱀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코믹컨 하는 날이에요. 여기 어디야? 어우, 드디어 왔어. 예. 귀여움이 두 배 된 윌리엄. 어머, 쌤 아빠는 정말 똑같은데요. 오호! 릭 라임스! 릭 라임스! 나이스! 나이스! 락킷! 슈퍼 쿨! 어? 닥터 스트레인지! 아하! 야! 에? 아이, 자! 아이, 오케이! 어? 좀비? 아, 나. 윌리엄이에요? 예.
나와. 샹. 오,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오,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빠빠. 윌리엄. 어떻게? 어떻게? 오, 오, 윌리엄. 오, 오, 윌리엄. 괜찮아. 괜찮아. 와우. 아니 여기 있었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너 제다이 아니야? 아 진짜 실망이다 실망이다. 젤다. 젤다다. 어? 아빠 자주 하는 젤다. 아니 어떻게 젤다 똑같이 생겼어? 와 진짜 예술이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집까지 포함해서 반년 걸렸어요. 우와. 와. 누구 좋아? 얘? 펠콘? 왜 이렇게 큰 걸 좋아해? 아니면 블랙팬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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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누구야? 선!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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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악수! 악수! 와우! 악수! 아니 악수! 가서 악수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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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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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악수 해볼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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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 오! 오! 같이 찍어도 되죠? 같이 찍어도 되죠? 와우! 윌리엄, 윌리엄! 하나! 아야, 아야, 앉아야 지지! 하나! 아야, 아야, 앉아야 지지! 거기 잡으면 어떡해? 하나, 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알았어, 알았어. 무서워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야, 아이언맨 되게 좋아했잖아. 아까 아이언맨 보고 있었는데 왜 그래? Oh, is that Baby Groot? It is Baby Groot. Baby Groot. Mike Wazowski, Mike Wazowski. High five. High five. High five. High five, William. Yeah. High five, yeah. High five, yeah. Yeah. Wow. Where's the big? You've only got Baby Groot today. Just Baby Groot today. The rest of the Guardians had to go take a nap. Oh, really? How old is William? 13 months. 13? 18. 18 months. No, this is Dean. Dean. Yeah. Yeah. Show him what's inside.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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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lliam, William. Dad. Sure. William. Bye, Dean. Bye. High five. Yeah. You're doing great as a dad. Got it. I'm trying. It's an everyday struggle, but hey. Yes. Hi. There we go. 여기 있네. 누군가의 대기실을 찾은 샘프자. 왠지 익숙한 이 목소리 주인공은?
지난번 윌리엄을 찾아온 할리우드 인기 스타 스티븐 연삼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오늘은 배우로서 페스티벌 현장을 찾았는데요. 팬들하고 같이 만나는 거는 제일 좋고요. Everybody's really great. 8. What's up, Mike Wazowski? I forgot to put a door on the car. Wow. Oh. Wow. What's up, dude? Hmm. That's gotta be so hot. This is all like I'm sweating through. 아 기절하고 싶어. 윌리엄, 스티븐 삼촌이네. What's up? How's it going? Are you enjoying the time here? So far, so far. Yeah. Have you done your? We've done a couple of signing things and then met some fans. It's been really cool. William. 다치면 안 돼. Look at that. So you did like fan meetings, like Q&A? Yeah, met some fans and took some photos, signed some photos and stuff like that. It's been cool. Everybody's really great. You want to sit down? You want to get down? Yeah. 너 어디 가? Mike Wazowski. Oh my god, he's so cute.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많을 거예요. 뭐 할로윈 할 때마다도. 이렇게. 커스텀 입게 좀 이제 보니까 신났어요. 그러니까 주다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like even in the pram you can do like stuff like this with the stroller. Oh yeah, let's go eat some pizza, you ninja turtle. You want some pizza though? William. William. 삼촌한테 올래? 삼촌한테 올래? 야. Hey, how are you? Hey, how are you? This is William. Oh my God, how you doing? Sam, it's such a pleasure. How are you doing? 찾아온 이 꽃충년 아저씨는 한니발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열연을 펼친 헐리우드 스타 매즈 밀켓슨. 이 만남 실화인가요? This is like so surreal. Yeah. Like between, like I've seen you on Hannibal and just. But this is kind of surreal as well. Yeah. Well, yeah, I you don't. Yeah. Up like that every day. What are you gonna tell them? If I dressed up like this every day, that'd be a problem. The but world,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world. Yeah. Look at that. Yeah. Well, I'm trying to lighten the world up. You know, there's so much bad in the world. That is the sweetest thing I've ever seen. Yeah, so he's got his car as well that drives around in. Oh, you're this guy. Yeah, yeah. Okay. Yeah. Hang on. Now we're talking. Yeah. You know, I actually did the voice for the evil little one. Oh! Randall? Yeah. Yeah, yeah. In the Danish version. Oh, cool. No, that the American version. Oh, okay. Ah, wow. I'm going to leave it to you. I'm out again. Good to see you. See you again. We went. Pleasure yeah. meeting. I'm a huge fan. Like, thank I you. Love this. Thank you. Oh my God, this is like being the this yeah, week is cool. just off the hook. I'm glad you have a good time, man. Thank you for being here. William, 우리 이제 천천히 먹어야지. 스티븐 삼촌 또 일하러 가야 돼. 우리도 구경하러 가야 돼. 삼촌 보러 와서 감사합니다. 가자, 윌리엄. Have fun, man. 가자. 스티븐 삼촌한테 인사해. 안녕. 하이파이브. 안녕. 와우. 야, 윌리엄. 윌리엄, 아빠 신청했던 거 이거잖아. 어? 이거잖아, 우리. 그렇지. 연삼촌과의 작별 후 승부자가 찾은 곳은 오늘의 특별 이벤트, 어린이들의 패션쇼 현장인데요. 형 누나들 틈에서 우리 윌리엄, 잘해낼 수 있을까요?
아빠한테 와. 야, 와우, 예. 아빠 뭐 문 안 만들었을까? 그치? 선루피라도. 신났어 얘. 어, 왜 이렇게 신나? 열로 있어요. 예, 지금 들어갑니다. 드디어 윌리엄의 차례.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대망의 피날레 무대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완전 무대 체질인데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승재야 나와봐봐. 승재 폭삭 늙어버렸어? 그치? 승재가 저를 요새 좀 많이 골려먹어서 훈육도 할 겸 복식을 할 겸 몰래 다가와 다리털 뽑기에 터진 바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대범함. 자는 아빠 얼굴에 울바가지 세례까지. 장난꾸러기 승재 덕에 용아빠의 순한 시대는 계속됐는데요. 그리하여 시작된 아빠의 야심찬 프로젝트. 오, 진짜 폭삭 늙어버렸네. 그치? 좋아? 야, 승재가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놀리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 유선, 맘마 먹고 일로 와. 누가 이거 할 거야? 이거 누가 할 거야? 맘마 먹고 먹어야 되지. 좋아? 승재 원래 얼굴로 돌아가려면 승재가 오늘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돌아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승재? 승재는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승재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오늘? 그러면
내일 신고 나갈 구두 아빠 승자가 닦아줄 수 있어?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묻혀 해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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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는 닦는 거 아니고 이 바깥에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더 생겨 이거 얼굴 전체가 까매져 그러면 계속 이러고 유치원 갈 거야 승재? 수박 한 통하고요 과일 그다음에 양파 하나 우유 두 개짜리 하나하고 계란 하나 아빠의 낙서 작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배달 좀 해주세요. 네. 승재, 이리 와. 구두 닦아놓으라니까 왜 바닥을 찍어놨어? 승재야, 이게 뭐, 아빠. 승재, 구두는 안 되겠다. 아빠, 이거 힘들어, 치는 거. 찝찝하니까 아빠 금방 씻고 나갈게. 아직 안 먹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빠 어딨어? 어? 승재야 아빠 어딨어? 여기 있어 네 아빠 이거 안녕 아빠 어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만 나가게 우리도 네, 네. 아, 죄송해요. 언제 오셨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마시라고 줬어요. 미치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고생하셨죠? 네, 들어가세요. 고승재, 이게 뭐야? 술을 대접했어? 승재가? 고승재. 승재, 저 삼촌은 아는 삼촌이니까 괜찮은데, 봐봐. 어? 승재야, 아무나 이렇게 문 열어주고 집에 드리고 그러면 안 돼. 어, 아무나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한 짓이야. 아유. 이제 머리하러 가자. 승재야, 이제 미용실 가자. 승재 씻자, 이제. 어? 착한 승재로 돌아가는 거야. 어? 승재야. 승재야. 그럼 승재 그러고 계속 있을 거야? 이러고 있을 거야? 이제 파마하러 왔어요. 그래. 파마하러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얼굴 낙서했어? 말 안 들어서 낙서했어? 안녕하세요. 근데 얼굴 왜 그래요? 안경 이제 벗어볼까?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아빠, 말 안 들어서 낙서해. 말 안 되면 이렇게 된다고. 아. 보여주려고 그렸어요. 파마했어요. 네. 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맛있어? 어? 좋아? 좋아? 이제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 같은데? 몰라. 뭐 먹을 거야, 이제? 이거. 어, 뭐야? 승재야, 따뜻하지? 어. 뚜루루광광. 첫 번째, 이름이 날아와요. 승재야. 승재가 오늘 파마도 잘하고. 네, 승재가 돌아왔어. 이요. 봐봐. 오. 돌아왔어? 어? 돌아왔는데. 이쁜 승재로 돌아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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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우리 이거 잡았죠? 봐봐. 이걸로 국수를 만들 거예요, 아빠가. 무슨 국수요? 봐봐, 바지락 국수야, 바지락 국수,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시안이가 아빠 심부름 좀 해. 시안이나 여기 이쪽에 파란 대문이, 이쪽으로 나가서 파란 대문이 기장님 댁이거든? 호박을 갖고 온 거예요. 호박? 어, 호박? 어른 호박 아니고 애호박. 애호박? 어, 애기 호박. 따라해보세요. 애기 호박 주세요. 호박 귀엽다. 어,
애기 호박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애기 호박을 찾았더니 시안이. 누구야? 구구다. 구구다. 구구야. 구구야. 구구. 구구대. 호박하고 있어? 가지고 귀가 좀 어두워서 네 말을 잘 못 알아듣겠네. 애기 호박. 애기? 애기 호박. 뭐라고? 애기 호박. 애기 호박. 애기 호박? 애기 호박. 애기 호박? 야, 저 텔레비 나온 누구? 동국이네. 대박이 같다야. 너 대박이 맞아? 아니요, 지연이에요. 할머니 지금 자기 포도밭에 가려고 하거든? 할머니? 네. 할머니 어머 와 포도 줄게. 응? 응? 이뻐. 갈게요. 그래,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애교 가겠나? 애교 가겠나? 애교가? 이제 되어 있다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왔어?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왔어? 잘 왔어. 왜 왔어? 애기 호박. 애기 호박. 애기 호박 어디로 왔어? 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찾아볼게. 엄마 호박 아니고. 그 애기 호박도 돼요. 알았어, 내가 찾아줄게. 네. 다행히 찾아보니까 애기 호박 있네. 받아. 이거 아빠 배고 봤는데 이거 먹을 거예요? 아, 아빠랑 뭐 해 먹는다고? 먹어요 이거? 아빠랑 먹으면 돼 갖고 네. 와서 네 감사합니다. 또 놀러 와. 안녕히 가세요. 잘가. 오빠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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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꼬박 꼬박 I ask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here's what you say 이거 간지러워. 와준한테 해야지. 이것도 뭐지? 누가 준 거나? 이거는 아빠 거.
Okay,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독해다 이거. 같이 녹여야지. 오빠지야. 우와! 시안이! 우와! 이거 뭐예요? 우와! 잘했어. 올라와. 시안아, 잘했어. 누가 많이 먹을 거야, 이 칼국수? 저요. 앉아. 시안이가 호박 갖고 왔으니까 시안이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시안아 고마워. 아빠가 이거 끓여줬으니까 아빠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아빠 고맙습니다. 자 수아 써라. 미끄미끄. 미끄미끄. 시안아 바지라. 너 잡았지 이거? 자꾸 먹어도 돼. 이거 좀 식혀서 먹어. 심부름 성공으로 잔뜩 흥얼은 시안이. 그렇게 좋아. 후후 물어먹어. 아빠 나 이렇게 됐어요. 후방 맛있어.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마리 뜨면 이렇게. 보통. 안 채고. 이거는 안 채고. 응. 맛있어. 채고. 맛있으면 이거야. 맛있어? 응. 대장 맛있으면 이거. 나는 맛있게 먹는 네가 좋아. 먹었어요 호박. 먹었어요 호박. 호박 먹었어? 응. 와, 시안이 호박 먹었어? 못 봤는데 아빠는? 못 봤는데? 어. 여기 호박 있죠? 어, 와. 어, 호박. 먹었어? 아빠 못 봤어. 아빠 못 봤어. 와, 이거 하나 또 있네. 아빠 못 봤네. 우와 호박 우와 소를 잘 먹는다 먹었어. 봐봐 소를 잘 먹는다 봐봐 꼭 씹어 먹어야지 시안이가 갖고 온 애호박이니까 더 맛있다 그지? 응. 너네 호박 잘 안 먹는데 이게 자꾸 심부름 시켜가지고 갖고 와야겠어 그래야지 잘 먹네 아, 큰 거 어른 호박 아빠 어 아빠 껴주세요 와 오이고 알았어요. 후후 물어봐. 수아야 맛있어서 먹는 거 맞지? 응. 어? 응. 알았어. 미인도 안 데리고 갈 거야 이제 앞으로. 괜찮아. 너네 오늘 고생 많았어. 조개도 잡고 문도에도 갇히고. 어. 엄마한테 다 얘기해 알았지? 나도 그랬어. 뭐야? 봐봐. 얼마나 이 먹는 게 소중해. 무인도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었잖아, 그지?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네, 이거 봐봐. 이거. 한쪽으로 잡았어. 살아있어? 응. 살아있어? 이거 아빠 갖다 줘. 이거 아빠 갖다 줘. 이거 아빠 갖다 줘.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줄게. 야, 몇 개 있어? 많아요. 나 하나 더 줘. 나 멤버들 놀래켜야지. 빨간색 어디 있어? 빨간색! 야! 왜? 내가 빨간색 갖고 줘봐. 다 줘봐. 형 다 줘봐. 싸우지 마. 다 줘봐. 과연 전진 삼촌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거를 빨간색을 강남이 형이 선물해 줬으니까 강남이 형 주자. 빨간색을 강남이 형이 선물해 줬으니까 강남이 형 주자. 빨간색. 강남이 형 거지 원래. 응. 그렇지? 그러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둘 다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누가 형이야? 누가 형이야? 그거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를 줘? 줘도 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와, 와, 동생 챙긴다고. 집에서 같이 가끔 하면 되죠. 아기 벌레가 왔다. 아기 벌레가 여기 또 있다. 그 사이 저녁 준비에 나선 강남 삼촌. 와, 엄마가 된 기분. 대박. 애들이랑 있을 때는 불고기가 최고야. 군침 도는 비주얼에 한식버섯 불고기. 건강식 가지볶음에 쫄깃한 소면까지. 강남 엄마표 산장 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고기. 이건 불고기. 고기. 맛있지? 불고기 좋아. 좋아해. 아, 맛있다. 여보. 야, 얘 잘 먹네. 애들이 내가 해준 밥을 먹으니까 되게 이쁘다. 아, 이게 엄마 마음이 그런가? 그죠? 그치. 자, 이거 먹어보자. 이 몸에 되게 좋은 거야. 가지. 자, 이거 가지. 이거 맛있는 부분. 안 먹을 거야? 나 한 번 먹어요? 근데 야채 안 먹으면 우과 피나서 그 흥미가 여기 고마워요. 그렇게 야채 많이 먹으면 똥이가 어떻게? 굳이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야채 유사해도 되겠다. 아, 야채 안 좋겠다. 먹고 그냥 간식만 먹으면 똥가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 알았어. 빵 이렇게 아, 뻥 이렇게 된다고 뭐가? 찢어져가지고 그렇지. 아, 뭐가? 찢어져가지고 그렇지. 아, 그걸 한국말로 치즈라 그런 거야. 치즈. 그러니까 야채 많이 먹어야 돼. 알았지? 편식하면 안 되고 이게 야채가 정말 좋은 거야. 이게 조금 깨끗해져. 소주 먹는 거야 소주니? 소주 먹었어. 맛있어? 소주 먹는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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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무 맛도 아니야. 아무 맛도 아니야. 아직 입맛을 몰랐어. 맛있어요. 야, 누구 좋은 사람한테 더 좋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기 줘, 고기. 응, 고기 줘. 서원이가 좋아하는 삼촌 형한테. 하루 종일 함께한 전진 삼촌 대 건강식 요리사 강남 삼촌. 서원이의 선택은? 아! 아! 줘. 뭐. 넌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화려한 머리 색깔을 줘요. 전진이 형 하면서 형 줘, 빨리. 아. 전진이 형 하면서 줘야지. 톤. 그래, 그래. 아, 몸이 좋은 거. 자, 전진이 형 하면서. 아니. 아니. 형 안 줘? 더 많이 주네. 엄청 많이 주네. 고마워. 바보충성은 뭐야? 내가 아까 춤을 췄는데 이 형 아이돌 그룹 출신인데 이거 해줘.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성이가 더 잘하지. 춤춰봐. 보여줘봐 한번. 우와. 어, 잘 추는데? 어, 잘 춘다, 잘 춘다. 너도 바보 같아. 아. 안 까봐요. 어? 알았어, 알았어. 좀 더 가자. 근데 이거 먹으면 바로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똥이. 이렇게 애기 똥 싸는 거, 예, 오랫동안 본 거 처음이다. 야, 형아. 형 고민 있어. 들어줘. 여기 앉아봐. 우리 엄마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자꾸 전화로 장소리로 많이 해. 자꾸 화내. 뭐야 고민해. 너 미쳤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안 받으면 되는지. 잤어. 피는 안 받아. 어? 잠시만요. 어, 야,
오, 야, 좋다. 이선, 이서준. 자, 아빠 왔다, 아빠. 이게 뭐야? 어, 뭐야? 어. 아니, 너는 뭐야? 놀랬지, 형, 놀랬지. 아, 진짜로? 안 무서워. 아니, 안 놀래더라고. 엄마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뭐야, 이거. 형, 진짜 또 앞으로도. 형, 고생하세요. 맛있는 거 네. 진짜 맛있는 거 한번. 진짜 맛있는 거 한번 줄게. 진이도. 네.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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